경제의 젖줄이자 혈맥인 금융.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데도 실상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금융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야만 가계 경제를 지키고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TN이 개국 7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고 이 세계적인 트렌드도 짚어보는 3부작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최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은행은 왜 만들어졌고 담보는 뭘까? 평소와 다른 수업 내용에 학생들은 잔뜩 들떴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교편을 잡은 건 조용병 신한 은행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과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해 추진하는 금융교육 현장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1,500여 곳의 학교가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과 손잡고 이런 금융교육을 펼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금융강국을 가기 위해서 그런 데 대한 이해도가 어릴 때부터 바탕이 돼서 와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적극 참여가 아니고 이런 별도의 프로그램을 더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대체로 유익했다는 반응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못 받는데 정부에서 5천만 원 받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아니 다른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돼서 좋았어요. 당국은 금융사들의 도움을 받아 체험형 금융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금융교육을 통해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금융 역량을 확충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펼쳐지는 금융교육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협업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요즘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 굴리는 데 관심도 많고, 또 사기 피해도 심심치 않게 있어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비자들이 보다 건전한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등 자유학기제나 2018년 예정된 고등 교과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 금융교육은 차츰 확산될 전망입니다.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자유학기제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는 고등 교과 과정 개편으로 인해 금융과 교육계에서는 금융교육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우리 금융교육. 갈 길이 먼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